오케이. 시야 너무 좋다. 안녕.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저의 하루 생활 계획표가 생긴다면 당연히 멤버들이랑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거에 저희가 좀 했던 뭐 요리 대결? 멤버들이랑 뭐 보드게임 이런 것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도 조금 소소하게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바로 적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열심히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한번 해볼게요. 12시부터 2시까지 멤버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 노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게임이나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지? 요리. 저희 멤버들끼리 과거에 한번 요리 대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리 대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파스타 그리고 카레 그리고 뭐 토크 타임 저희가 또 이제 숙소 생활을 또 했었잖아요. 방도 꾸몄었고 뭐 수마국질, 술래잡기 뭐 집에서 되게 재밌는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과거를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그리고 밥을 먹어야겠죠? 저녁은요 도시락을 먹겠습니다. 네, 9시까지는 스푼즈와 함께 방 꾸미기 함께 방 꾸미기 이 소리 되게 좋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네요. 네,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내내 생활 계획표 완성! 짜잔! 최대한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적어봤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짜잔! 여기 있는 이 선물들인데요. 되게 푸짐하죠? 여기 보시면 스푼즈, 신디, 세안 밴드를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스프링 노트, 귀여운 신디 펜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요. 보시면은 예쁘게 또 쓰시라고 선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기 신디 로고가 있는 컵입니다. 네, 뭐 일상생활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러브들 저랑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스푼즈 그리고 또 유이스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추첨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